흰색 캐릭터 수세미 시리즈 이제 판다 푸바오 수세미예요. 푸바오가 워낙에 인기가 많아서 푸바오 판다 수세미들을 만들게 되었어요. 이렇게 귀여운 판다 수세미 만들어 볼게요. 6호반에 6호반에 매직링 해주시고요. 사슬 3개 한길긴뜨기 11개 다 해주셨으면 빼뜨기로 연결. 2단 사슬 3개 같은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 옆에 코에 한길긴뜨기 2개 각 코마다 한길긴뜨기를 2개씩 끝까지 쭉 해주세요. 2단 끝까지 다 떠주셨으면 빼뜨기로 연결. 3단 사슬 3개 옆에 코에 한길긴뜨기 2개 옆에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 옆에 코에 한길긴뜨기 2개 한길긴뜨기를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끝까지 쭉 떠주세요. 끝까지 다 떠주셨으면 빼뜨기로 연결. 4단 사슬 3개. 옆에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 옆에 코에 한길긴뜨기 2개. 옆에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 옆에 코에도 한길긴뜨기 하나. 옆에 코에 한길긴뜨기 2개. 한길긴뜨기를 하나,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이렇게 끝까지 떠주세요.
4단 끝까지 다 떠주셨으면 빼뜨기로 연결. 이제 5단은 판다 얼굴 모양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하고 조금 다르니까 잘 따라해 주세요. 사슬 하나, 같은 코에 짧은뜨기 하나, 옆에 코에도 짧은뜨기 하나, 옆에 코에도 짧은뜨기 하나, 옆에 코에는 짧은뜨기 두 개. 다음 코에는 긴뜨기 하나. 이제 다음 코부터는 세트로 할 건데, 한 개 긴뜨기를 하나, 둘. 요게 한 세트예요. 이렇게 총 7세트 할 거예요. 한 개 긴뜨기를 하나, 다음 코에 한 개 긴뜨기 두 개. 한 세트, 다음 한 개 긴뜨기 하나, 다음 코 한 개 긴뜨기 두 개. 두 세트, 다음 코에 한 개 긴뜨기 하나, 다음 코에 한 개 긴뜨기 두 개. 세 세트, 다음 코에 한 개 긴뜨기 하나, 다음 코에 한 개 긴뜨기 두 개. 네 세트, 다음 코에 한 개 긴뜨기 하나, 다음 코에 한 개 긴뜨기 두 개. 다섯 세트, 다음 코에 한 개 긴뜨기 하나, 다음 코에 한 개 긴뜨기 두 개. 여섯 세트, 다음 코에 한 개 긴뜨기 하나, 다음 코에 한 개 긴뜨기 두 개. 7세트 다 해줬고요. 이제 다음 코부터는 각 코에 한 개 긴뜨기를 하나씩 총 10번 해주시면 돼요. 한 개 긴뜨기 하나, 다음 코에도 한 개 긴뜨기 하나,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7번, 7번, 8번, 9번, 10번. 이제 다음 코부터는 또 세트로 할 건데, 아까처럼 한 개 긴뜨기 하나, 둘, 이렇게 한 세트를 총 7번 하시면 돼요. 한 개 긴뜨기 하나, 다음 코에 한 개 긴뜨기 두 개. 한 세트, 한 개 긴뜨기 하나, 한 개 긴뜨기 두 개. 두 세트, 다음 코에 한 개 긴뜨기 하나, 다음 코에 한 개 긴뜨기 두 개. 세 세트, 다음 코에 한 개 긴뜨기 하나, 다음 코에 한 개 긴뜨기 두 개. 네 세트, 다음 코에 한 개 긴뜨기 하나, 다음 코에 한 개 긴뜨기 두 개. 다섯 세트, 다음 코에 한 개 긴뜨기 하나, 다음 코에 한 개 긴뜨기 두 개. 여섯 세트, 다음 코에 한 개 긴뜨기 하나, 다음 코에 한 개 긴뜨기 두 개. 일곱 세트, 다음 코에는 한 개 긴뜨기 하나, 다음 코에는 긴뜨기 하나, 다음 코에 짧은뜨기 두 개, 다음 코에 짧은뜨기 한 개, 다음 코에도 짧은뜨기 한 개. 이제 5단 끝까지 다 떠주셨으면 빼뜨기로 연결. 이제 6단 줄이기.
사슬 하나, 같은 코에 짧은뜨기 하나, 옆에 코에 짧은뜨기 하나, 옆에 코에도 짧은뜨기 하나, 옆에 코에 짧은뜨기 모아뜨기, 옆에 코에 긴뜨기 하나. 이제 옆에 코에서부터는 한길긴뜨기 하나, 한길긴뜨기 모아뜨기 하나, 이렇게 한 세트로 총 7번 할 거예요. 옆에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 옆에 코에 한길긴뜨기 모아뜨기 한 세트, 옆에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 옆에 코에 한길긴뜨기 모아뜨기 두 세트, 옆에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 옆에 코에 한길긴뜨기 모아뜨기 세 세트, 옆에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 옆에 코에 한길긴뜨기 모아뜨기 네 세트, 옆에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 옆에 코에 한길긴뜨기 모아뜨기 다섯 세트, 옆에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 옆에 코에 한길긴뜨기 모아뜨기 여섯 세트, 옆에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 옆에 코에 한길긴뜨기 모아뜨기 네, 일곱 세트 다 해줬고요. 다음 코부터는 한길긴뜨기를 각 코에 하나씩 총 10번 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코 다 해주셨으면 이제 다음 코부터는 또 세트로 한길긴뜨기 하나, 한길긴뜨기 모아뜨기 하나, 이렇게 한 세트 7번 해주세요. 옆에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 옆에 코에 한길긴뜨기 모아뜨기 한 세트, 한길긴뜨기 하나, 한길긴뜨기 모아뜨기 두 세트, 한길긴뜨기 하나, 한길긴뜨기 모아뜨기 세 세트, 한길긴뜨기 하나, 한길긴뜨기 모아뜨기 하나 네 세트, 한길긴뜨기 하나, 한길긴뜨기 모아뜨기 하나 다섯 세트, 한길긴뜨기 하나, 한길긴뜨기 모아뜨기 하나 여섯 세트, 한길긴뜨기 하나, 한길긴뜨기 모아뜨기 하나 일곱 세트,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 다음 코에 긴뜨기 하나, 다음 코에 짧은뜨기 모아뜨기, 다음 코에 짧은뜨기 하나, 마지막 다음 코도 짧은뜨기 하나 다 해주셨으면 빼뜨기로 연결. 이제 7단 사슬 3개,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 모아뜨기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 다음 코에도 한길긴뜨기 하나.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 모아뜨기. 한길긴뜨기 하나 하나, 한길긴뜨기 모아뜨기 하나, 이렇게 끝까지 쭉 떠주세요. 끝까지 다 해주셨으면 빼뜨기로 연결 사슬 하나만 해주시고, 이제 얼굴 모양이 나왔으니까 코, 눈, 코, 입, 볼 달아줄게요. 판다 눈 만들어줄 건데 지금 여기 눈은 검은색 아크릴실로 있고, 여기는 원래 판다의 눈이 털이 검해서 이렇게 멀리서 보면은 눈이랑 잘 구별이 안 되잖아요, 원래 판다도. 그래서 이거는 털 부분은 수세미실로 했고, 진짜 눈 부분은 아크릴실로 했어요. 지금 만들려고 하는 부분은 요 수세미실로 할 털 부분이에요. 검정색 수세미실로 준비해 주시고, 코바늘은 6코바늘로 해주세요. 매직링 해주시고, 사슬 하나, 짧은 뜨기를 8번 해주세요. 다 해주셨으면 빼뜨기로 연결. 오리실은 잡아당겨 주시고, 사슬 하나 하시고, 같은 코에 짧은뜨기를 2번 해주세요. 옆에 코에도 짧은뜨기 2번. 옆에 코에는 긴뜨기 2번. 옆에 코에도 긴뜨기 2번. 옆에 코에는 짧은뜨기 2번. 옆에 코에도 짧은뜨기 2번. 옆에 코에는 한 코에 긴뜨기 하나, 한길긴뜨기 하나 이렇게 할 거예요. 옆에 코에는 한길긴뜨기 하나, 긴뜨기 하나, 한 코에 두 개 할 거예요. 다 해주셨으면 빼뜨기로 연결. 기선실 좀 여유 있게 잘라주시고, 수세미실로 만들면 이렇게 되는데, 눈에다가 똑같이 두 개 만드셔서 한쪽은 이렇게, 한쪽은 이렇게 방향을 조금씩 다르게 해서 달아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눈 만들게요. 검정색 아크릴실 2mm짜리, 그리고 코바늘은 5호바늘이에요. 매직링 해주시고, 사슬 2개,
긴뜨기를 9개 해주세요. 다 해주셨으면 사슬 두 번째에다가 빼뜨기로 연결. 여유시 조금 남기시고 잘라주시고 뒤에 요거 꼬리실은 잡아당겨주세요. 요거 눈은 똑같이 두 개 만들어주시면 돼요. 코하고 입부터 만들어 줄 거예요. 네, 얼굴 중심을 먼저 잡아 줄게요. 이 위에 5단 보시면 한길긴뜨기 2개 한 부분, 바로 다음부터 한길긴뜨기를 각 코에 하나씩 총 10번 한 자리가 있어요. 여기서 한길긴뜨기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하고 여섯 번째 사이쯤 표시해 두시면은 중심이 어딘지 알 수 있으니까 딱 보셨을 때 여기가 중심이 아닌 것 같다 싶으시면은 좀 이동하셔도 돼요. 저도 한 칸 더 이동한 게 나을 것 같아서 한 여섯 번째쯤 여기다가 딱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검정색 아크릴실 2mm짜리고요. 코 위치는 여기 1단 라인에서 딱 반에서 조금 밑으로 나오셔서 일직선으로 가시고 삼각형 모양을 만들 거예요. 너무 크게 만들면 안 되고 밑으로 한번 그래서 연결해 주시고 삼각형 모양으로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삼각형 모양 만드셨으면 여기 흰색 안 보이게 채워주세요. 코 해줬고 다음은 입도 만들어 줄게요. 입은 맨 밑으로 연결해서 나와서 같은 다리에서 나와주세요. 그래서 약간 요런 모양이 되게 너무 팽팽하지 않게 해서 양쪽으로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웃는 것처럼 약간 좀 이렇게 밑으로 내려서 실은 정리해주세요. 같은 실끼리 묶어서 여기 꼬리실은 아무데나 한번 묶어줄게요. 이제 눈 달아줄게요.
먼저 요거 검은색 수세미실로 만든 것부터 양쪽에 달 때 여기 지금 남은 실이 밑에 방향으로 오게 이쪽도 이렇게 위쪽이 아니라 밑에로 오게 약간 이렇게 방향을 이렇게 조금 비틀어서 해주세요. 양쪽에 위치가 여기 입 밑으로 오지 않게 그리고 여기 4단 라인 쪽으로 맞춰서 이 정도에다가 간격 좀 맞춰주시고 이렇게 달아주시면 돼요. 한쪽 다는 거 보여드릴게요. 여기 꼬리실은 감춰주셔도 되고 저는 뒤에서 묶어줄 거라서 이렇게 뒤로 빼서 나중에 뒤에서 묶어줄 거예요. 다시 자리 잡고 줄끼리 이렇게 묶어서 또 정리해주고 이제 눈동자 달아줄게요. 꼬리실은 감춰주셔도 되고 아니면 이것도 뒤로 빼주셔도 돼요. 같이 묶어주면 되니까 눈동자는 거의 위쪽에 달아주시면 돼요. 이쪽에서도 좀 가운데 쪽으로 쏠리게. 그래서 그냥 그대로 해서 글씨를 정리해 주시고 정리 안 하고 달아주면은 실끼리 엉켜 가지고 나중에 정리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실은 바로 정리해 주는 게 좋아요. 흰색 눈동자 만들어 줄게요. 위치는 약간 가운데로 쏠리게 위쪽으로 여기 이쪽 위치 정도 그래서 나와서 크기는 작게 할 거라서 지금 실이 2mm 실이라서 저는 몇 번 해야 되는데 실이 두꺼우시면은 조금만 해주셔도 되고 크기는 뭐 크게 상관은 없기 때문에 크게 하고 싶으면 더 크게 하셔도 돼요. 약간 동글동글하게 그러면 이렇게 해줄게요. 이렇게 해서 뒤에서 마무리.
이제 볼 달아줄게요. 볼은 여기 눈 한 중간쯤에서 바로 밑으로 바로 밑에서 나와서 바깥쪽으로 일직선이 되게 이렇게 해서 한 세네 번 정도 할 건데 너무 딱 똑같은 자리에서 나오지 마시고 약간 같은 자리긴 한데 약간만 비스듬히 해서 크기가 약간 작은 것처럼 느껴지게 같은 자리지만 비스듬히 위아래로 비스듬히 해서 좀 타원형 같이 보이게 세 번으로 좀 모자란 것 같으면 한 번 더 이렇게 해서 묶어줄게요. 이제 양쪽에 대칭이 되게 눈도 달아주시고 볼 달아주세요. 눈 다실 때는 요 실 남은 부분이 밑으로 오게 해서 약간 너무 이렇게 일자가 아니라 약간 비스듬히 이렇게 해서 대칭이 되게 양쪽을 똑같이 만들어주세요. 눈하고 볼 다 달아줬고요. 이제 뒷면 뜰게요. 뒤에 8단 할 건데 아까 사슬 하나 해놨고 두 개 더 해서 사슬 세 개 해주시고 옆에 코에 한길긴뜨기 모아뜨기 해주세요. 이제 옆에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 옆에 코에는 한길긴뜨기 모아뜨기 하나 이렇게 한길긴뜨기 하나, 한길긴뜨기 모아뜨기 하나 이렇게 끝까지 쭉 떠주시면 돼요. 끝까지 다 떠주셨으면 빼뜨기로 연결. 이제 9단 사슬 2개 해서 바로 한길긴뜨기 모아뜨기로 연결해서 떠주세요. 옆에 코도 한길긴뜨기 모아뜨기 계속 한길긴뜨기 모아뜨기로만 끝까지 쭉 떠주세요. 끝까지 다 떠주셨으면 빼뜨기로 연결. 이제 10단 사슬 2개 한길긴뜨기 모아뜨기 바로 연결해서 다음 코에 떠주시고 다음 코도 한길긴뜨기 모아뜨기 10단도 한길긴뜨기 모아뜨기로만 쭉 떠주세요. 다 떠주셨으면 빼뜨기로 연결 실 조금만 남겨주시고 잘라주세요. 실은 남은 실 꼬리실은 호바늘 작은 걸로 실 한 줄씩 걸어서 간단하게 연결해 줄게요. 잡아당겨서
아무데나 좀 묶어주시고 실 감춰서 이제 귀 달아줄게요. 아까 여기 중심에다가 표시해뒀잖아요. 여기를 중심으로 귀를 달아줘야 돼서 중심 잡은 곳에서 여기 6단 쪽에 뒤쪽으로 보시면 코가 이렇게 하나씩 있거든요. 여기가 이제 한 코씩 될 거예요. 여기 사이사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여기 표시 한번 해주시고 여기서부터 또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여기 왼쪽 귀는 여기서 시작할 거고 오른쪽 귀는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여기서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여기 왼쪽 귀 만드는 거 보여드릴게요. 검정색 수세미실로 하시면 되고 저는 검정색으로 하면 안 보일 것 같아서 회색으로 보여드릴게요. 왼쪽은 이쪽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니까 귀 빼시고 여기서 사슬 한번 해주시고 이렇게 사슬 한 개만 해주시고 같은 코에 긴뜨기 하나 그리고 이제 옆에 코 여기 옆에 코에 한 개의 긴뜨기 두 개 해주세요. 이제 옆에 코에는 두 개의 긴뜨기를 두 개 해주세요. 옆에 코에는 한 개의 긴뜨기를 두 개. 제 마지막 코, 여기 주황색 표시해둔 곳, 여기에 한 코에 긴뜨기 하나 해주고, 이제 같은 코에다 빼뜨기 한번 해주세요. 곳이 조금만 남겨주시고, 잘라주세요. 마무리는 이 실 좀 잡아당겨서 정리를 해주시고 중간쯤에서 실을 같은 지점으로 빼주세요. 이렇게 빼셔서 같은 곳에서 나오게 해서 여기서 묶어주세요. 안 풀리게 꽉 묶어주시고 안 보이게 실 안으로 숨겨주시면 돼요. 이제 양쪽 다 똑같이 하나 더 만드시고 이제 위치는 여기 오른쪽 귀는 아까 표시해둔 곳 여기서 시작하시면 돼요. 양쪽 귀 다 달아줬고 이제 판다 푸바오 다 완성했습니다.